아, 그런 시스템. 시스템인데 다나카가 진짜로 잘 못하는 것 만약에 모모가 호스트 바에 갔는데 같아. 다나카가 나왔다. 그럼 어떡할 것 같아? 다나카 저랑 할래요? 안녕하세요, 모모할래 모모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다나카가 진짜 인기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일본 사람이니까 제가 봤을 때 다나카가 어떤지 구독자분들한테 솔직한 리뷰 하겠습니다. 호스트 시작하고 5년 만에 지명을 받은 일본인. 볼게요. 스타트. 모습이 진짜 옛날 호스트 같아요. 모습은 옛날 호스터는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한국 아이돌처럼 생겨 호스터들. 저 머리 스타일은 머리 스타일을 진짜 10년 전 유행하다. 유행했던 저것 같아요. 목도리는요? 아르마니? 아르마니, 아르마니. 지금도 유행해요? 응, 지금은 야리라피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에서 야리라피가 다나카처럼 생긴 사람들. 야리라피가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아르마니. 야리라피. 야리라비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호스트랑 달라요? 호스트 아닌데 한국어로 선수 선수 같은 사람. 호스트 바 같은 거랑 비슷한데 선수. 선수 같은 사람은 자라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랑 요즘 일본에서는 야리라피라고 하는데 야리라피는 아르마니 좋아해요. 약간 유행이 지난 사람들, 요즘 호스트가 아니고 옛날 호스터들이 이런 옛날 호스트 느낌이구나. 오케이. 같대. この距離、ちょっと、遠いですけどね。大丈夫、あ、大丈夫。このまま、どうぞ。ここまで、ここまで。あ、ここまで、ここまで。ここですか？あ、なんか壁があるかな？そう、まだ人見知りやから。あ、そうですね。一番美人、ゆきかさん。ありがとあ、そう、成功。何、なんか、ごめんなさい、日本の資料上はどんな感じ？田中ね。日本語じゃない？한국 사람이 일본어 말하는 느낌? 그런 느낌? 말투가 한국 사람. 아, 유카사는 오사카 사람. 그 사투리가 있어요. 오사카 사투리. 아, 일본 사람. 고메, 全然何言ってるか分からん。あ、これ知ってる？そんなの関係ない。あ、そんなの関係ない。이거 옛날 개그예요. 아마 15년 전? 15년 전에. 아니, 근데 지금 일부러 술을 비싼 거를 사게 시키게 유도하잖아. 네. 호스트들은 그걸로 커미션이 좀 있나 봐. 근데 저 호스트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다나카는 좀잘 못하는 아, 일본? 아, 다나카 영업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주어이 넌데라 야스이 미에르 선배는 캔케네 선배는 캔케네 そうしたら、ありがとう。チュハイ。わかりました。チュハイで。あ、つわい、あ、もてくる。田なんで中、全部早い。マシジマンラゴ。田中が마음에안 들어서 술못 시키게 하는 거구나. 半分は俺の。スキャンド。おいしくなれ。出た。おいしくなれ。もっとぴょん。もっと美味しくなりました。아니, 요즘 메이드 카페에서 저거 많이 하는 거 봤는데 실제로 일본 호스트들 저런 거 많이 하나?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일본 호스트 역할 연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다나카가? 잘하는 것 같아. 뭔가 인기 없는 호스트? 인기 없는 호스트. 그런 것 같아. 나그 토이레 미잖아. 토이레, 거기 토이레 전에 토이레 와서 저속 아속구래요. 치카. 이 어떻게 아까 시켰어? 다 먹었다 그래. 빠까빠까. 아, 아와헨. 아와이? 아이폰 그. 아이폰 잖아. 아이폰 아니 아이폰 이거리가. 잖아. 소리야, 난너 근데 일본 여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
라인도 카카오톡도 교환하고 싶지 않을 때 몰라 라인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싫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일본 여자들 솔직하고 하진호 계산 이제 もっと 頑張ってよ 頑張ります もっと 頑張らないと 頑張りますよ やっぱシャンパンとか 欲しかったら もっと 頑張らないと わかります じゃあもう一回だけチャンスあげるから ありがとう 座っ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いやいや座ってもいいですか 座って パコパコ 俺が見たことは パンティハウスだったんです すいません俺が見たことは パンティハウスだったんです あ、どうぞじゃん。いっぱいだけ。いっぱい、すぐ頑張ってるか。すぐ頑張ってるからね。ゆかせんの。ゆかせんの。俺は誰か。あんたはゆか。か、な、たか、たなか、ゆか。か、か、か、か。私たちはか、か、たなか、ゆか。 일본에서 호스트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를 기쁘게 해주고 술을 바라는 사람? 우리나라의 호스트 바 같은 거랑 같은 개념인가 보다.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남에 예전에 노현역 근처에 있긴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 월급은 받지 않고 술을 팔아야지 커미션을 받거나 팁을 받는 구조인 거지. 그러니까 다나카가 술을 계속 팔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런 구조예요? 그런 시스템이야? 아 그런 시스템. 시스템인데 다나카가 진짜로 잘 못하는 거 같아. 인기 없는 호스터가 하는 방법. 아, 그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옷도 다 옛날에. 옛날 호스트 같아요. 옛날 호스트 스타일을 일부러 연출해서 개그맨이니까 일부러 연출해서 하는 것 같아요. 바꿔. 저 개그맨 일본 옛날 호스트하고 실제로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옛날 호스트 같아요. 만약에 모모가 호스트 바에 갔는데 다나카가 나왔다. 어떨 것 같아? 근데 저는 재밌는 사람이 좋아요. 보통 뭔가 손님들 잘생긴 남자를 잡면 저는 재밌는 사람이 좋아해서 다나카가 오면 샴페인 시키는 것 같아요. 얼마짜리까지 시켜줄 수 있어요? 50만. 50만원짜리? 다나카한테 영상 편지 하나 보내주세요. 다나카 저는 다나카가 오시면 50만원 샴페인 시킬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노력할 테니까 초대해 주세요. 만약에 한번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 아 근데 아까 영상 봤는데 다나카가 몸매 좋더라고요. 뭔가 운동 많이 하는 느낌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다나카한테 영상 비지 한번 다나카 저랑 할래요? 일본 사람처럼 말투 하는 것 같은데 저랑 비슷해요? 근데 일본말 하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다나카가 한국어 할 때 말투가 있잖아요. 따로 있어. 일본인처럼. 봤어요? 그럼 그거도 저랑 비슷해요? 모모도 그렇고 다나카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이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아 진짜요? 왜 예전에 우리 중국 사람이 그 한국말 할 때 느낌 다른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 느낌.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 느낌을 다나카가 잘 살리긴 했지. 제가 어제 헌팅포차 갔거든요. 강남에 있는. 거기서 제가 직접 헌팅했는 남자들이 다나카 이야기 했었어요. 오이시쿠나. 오이시쿠나. 오에서 이렇게. 그래서 아 진짜 다나카 인기 많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거 오이시쿠나를 뭐 하는 거야? 이거는 메이드 카페에서 애교? 애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 메이드 카페도 간 적이 없어요. 아 가본 적 없어? 아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모모랑 그 도쿄 특집 할 때 메이드 카페 가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고 모모가 도쿄에 맛있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막 일본에 되게 신기한 것들 많잖아. 그거 소개해 주기로 했잖아.